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.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,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G2파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양봉 나왔죠? 예, 우리가 뭐 여기서 접근을 해서 여기서 정리하고 또 눌리니까 여기서 또 접근을 하자. 그리고 또 올라가면은 이번에 만원을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만원 눌림을 확인하고 돌파해갖고 12,000원, 13,000원까지 올라가는 거 한번 지켜보자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일단은요 요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홈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. 간단하게 요거만 보시고 등록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더군다나 요게 조금 어렵다, 혹시 이게 어렵다라고 하시면은요 영상에 댓글 남겨놨거든요. 그 댓글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. 저희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오늘의 주도주를 알려드릴 거예요.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 주도주 맞나?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맞아요. 그거 맞으니까 귀찮더라도 무조건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고 이 주도주 받아가세요. 내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확률을 굉장히 높여드릴 겁니다. 아시겠죠? 거기다가 무료 체험과 무료 추천 종목도 저희가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겁니다. 물론 카톡 채널 추가하시고 따로 요청을 하셔야지 저희가 어떤 분이 요청했는지 알아야지 또 보내드릴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신청하세요. 이런 결과들 챙겨가면 좋잖아요, 그렇죠? 네,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챙겨드릴 겁니다. 자, G2파워 뭐 원전 이슈가 뭐 계속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들쭉날쭉합니다, 그렇죠? 그러면서 우리가 막 여기서 이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. 이것도 몇 달 전에 찍어드렸고요. 여기서부터 좀 찍기 시작해서 무중 관련된 부분,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, 또 떨어졌을 때 여기 라인에서 매수가 가능하다, 올라갔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, 밀리면 여기서 또 매수하면 된다,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하나 둘 셋 넷 거의 5개월 정도, 6개월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전 영상부터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마 잘 따라오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자, 일단은요 올라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습니까? 60일선 걸려 있죠. 그래서 여기 라인을 돌파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여기 라인에서 접근을 했고, 물론 더 밀리면 좋았을 것 같고 비중을 조금 더 채울 수 있겠지만은 그냥 이 상단 위에서 그냥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갖고 있는 물량만 대응을 하면 돼요. 일단은 여기서 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미 만 원이라는 곳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 시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때보다는 어렵지 않게 돌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1차적으로 60일선, 그 다음에 요 만원선, 그러면은 이 양봉의 이 음봉이겠죠. 예, 왜냐면 종가가 여기였는데 종가가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얘는 양봉인데 당일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데서 떨어져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음봉으로 보이는 겁니다. 자, 이 양봉의 요 매물대 요거를 좀 걸려 있는 거죠. 또 만원이라는 라운드, 그 다음에 뭐 61선이라는 라운드, 이런 부분까지 놓고 본다고 그러면은 여기 라인 구간은 저항 구간이 될 가능성은 높다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때에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.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막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경우는 있어요. 경우의 수가 있겠죠. 그게 뭡니까? 일단은 뭐 미국이 유럽에 있는 모든 원전은 지들이 수주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바이든 대통령 진짜 좀 양아치스럽죠. 바이든도 미국도. 자, 일단은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회사가 뭐 한수원한테 뭐 소송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. 그거에 대한 결과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뭡니까? 폴란드와 좀 계약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계약이 진짜로 이루어지는지까지도 봐야 될 겁니다. 지금이야 뭐 기대감이 있고 뭐 이번 주 내로 한다, 다음 달 내로 한다, 얼마로 한다, 이런 식으로 뉴스가 간간히 나오다 보니까 그 뉴스에 대한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실패를 한다, 물론 이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요 액션들, 그 다음에 폴란드와의 계약이 뭐 40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막 1조, 2조, 4조 이런 거다라고 했을 때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. 또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재료가 소멸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떨어지는 것들은 굳이 우리가 잡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. 이런 액션들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여기를 목표로 잡는다 손 치더라도 그런 액션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현재가에서 일단 정리해갖고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. 물론 뭐 계약을 했다, 그러니까 이제 원전의 시대다 그러면서 막 쭉쭉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1차적으로 우리는 안전하게 리스크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. 수익 구간이면 정리하면 훨씬 더 나을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 경우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여기 목표가를 요청
목표가를 두고 한번 움직임 따라가 보자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난 궁금하다, 나 이거 잘 모르겠다,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요, 언제든지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고요, 저희한테 아, 지투파워 오늘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경우에서 두 개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저희한테 문의 한번 남겨 놓으세요. 다음 영상에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카톡 채널 추가하는 거 여기 있고요, 아니면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. 그뿐만 아니라 채널 추가하시고 요청하시는 모든 회원님들 저희가 무료 주도주를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. 이 주도주가 그 주도주 맞아요. 시장을 이끄는 섹터, 그리고 그 섹터를 이끄는 종목, 우리 이 주거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죠. 시장에서 주도주를 매매해라, 또는 뭐 테마의 대장을 매매해라,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건데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.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. 이게 주도주 같은데 내가 매매하면 떨어져, 그래서 다른 게 또 주도주인 것 같고, 이게 대장인 것 같아서 매매했는데 이거 떨어져, 다른 게 대장으로 치고 올라가, 잘 모르시죠? 이런 것들 저희가 알려드릴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들만 모아놓고 매매하시더라도 이 시장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거든요. 이거 꼭 요청하세요.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귀찮음이야, 이 주도주를 받아가는 거에 비하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. 예, 무료 체험과 무료 추천 정보 요청을 하시면 제가 또 보내드릴 겁니다. 지금 미국의 중간선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,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요동칠지 모른다, 변동성을 어떻게 보여줄지 모르겠다, 수혜가 어떤 건지 모르겠다, 그래서 나는 시장에서 좀 쉬겠다 하시는 분들 쉴 필요 없습니다. 저희 허브경제TV랑 일주일 같이 해보세요. 쉬는 동안에 수익은 못 내죠. 근데 저희랑 같이 하면 수익 냅니다. 이런 수익률 저희가 챙겨 드릴 거니까 같이 한번 가자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.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. 지투파워 외국인에서도 매수가 좀 들어왔네요. 예. 근데 뭐 들어오면은 또 나가는 게 또 지투파워의 성격이다 보니까 크게 의미를 갖지 마시고, 일단은 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, 요 밴드 구간, 요 구간의 저항과 돌파, 그것만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